영광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마침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죽음, 어찌 보면 마침표의 시간이죠. 그러나 이제 아론의 죽음으로 상징하면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출발을 상징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면서 어떤 정복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하고 해야 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앞서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결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이 12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아론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론이 호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론의 죽음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신 사역들을 믿음으로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죠. 그러나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 또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성도의 지혜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죽음 이후에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52절, 53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당부하시는데 오늘 말씀하는 것 크게 세 가지로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첫째는 먼저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과 산당을 무너뜨리고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셋째는 그 땅을 점령해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꼭 명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성도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우상, 산당을 무너뜨리라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기에 사단과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이 믿음으로 물리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믿음과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을 때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제 내려놓으라 하실 때는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성도의 지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분배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앞서 먼저는 인생의 마침표의 시간이 있음을 또 깨닫고 하나님 또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지혜고 또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모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임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감당하며 나가기 원하옵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건강,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